진짜 배기 지역 중심주의 토크쇼. 이장인 대한민국 논한다. 비상조집 전국 이장인.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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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저기 빨간 머리 이장님이랑 네. 임드래곤 이장님이 안 보이시고 뉴페이스 이장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대신 되게 잘생긴 사람이 나타났어요. 대신이라 그러면 빨간 머리 이장님이 이걸 보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뭐 연일 하실 시기라서 좀 바쁘셔가지고 네. 오늘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충북 청주에서 온 남기용 이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남 광양에서 온 백상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입담이 보통이 아니신데 뭔가 좀 팁 같은 걸 한번 듣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김기현 이장님, 좀 선배로서 조언을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까지 이만큼 또 버티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솔직하게 내가 겪고 있는 거, 그렇지. 내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국민들한테 전부 나가는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도 속이지도 않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떤 사람들이 대본을 뭐 준다고 하는데 보세요, 다 백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대본도 없는 거고. 여기 뭘 쓰신 거예요? 아, 제가요? 충효신 요거 하나면은 자녀 키우는 방법은 성공이다 이거죠. 국성 씨가 뭐 보통이 아니신데요. 아, 제가 좋으십니다. 편집 안 당하려면요. 네. 서울 말씀은 절대 안 돼요. 알겠습니다. 저거 지역 말 써야 돼. 맨 처음에 서울 말씀 다 잘못했잖아요. 처음에 서울 말 썼어요. 썼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거 말 딱 써야 돼요. 저거 말. 윤경님, 좀 조언 좀 주시죠. 아, 뭐 다른 거 뭐 있것이요. 재밌게 해야 되는 건데 일단 마을 자랑 좀 잘 좀 하고요. 그리고 우대 관계가 좋아야 돼요. 다른 이장님들하고 편하게 지내시고. 광양 하면은 불고기 지금 생각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명품 음식이죠. 광양 숯불고기가 유명합니다. 매실장 씨랑 같이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 저 매실장 아찌까지요. 매화에서 나온 이 매화를 가지고 장아찌를 담아서 숯불고기에 드시면은 1에서 100까지 A에서 Z까지 끝. 대기장님은요 끝나고 나서 저녁 사요. 아, 이 정도까지 홍보를 했으면. 네. 저희는 그 청주에는 그 금속활자본인 세계 가장 오래된 직지. 아, 맛있는 건 뭐이시오? 아, 맛있는 건 콩, 된장을 기본으로 시작해서 호박. 전국에 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호박을? 예, 예. 그러면 이장님 경력은 지금 몇 년 차 지금 되세요? 좀 나이가 좀 어린데 18년 차 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몇 살부터 하신 거예요? 37살부터 했습니다. 이장님을? 예. 아니, 우리 남이장님은요, 스타일이 이장님 스타일이 아니고 군수님 스타일이에요. 군수가 뭐예요? 시장, 시장이지. 보지사님 분위기요. 이제 우리 백이장님은? 아, 쟤는 이제 2년 마친 이장입니다. 그냥 신인네 신인. 맛은 새 맛이라고. 이제 이장을 하니까 더 활기차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러네요. 새처럼 마시네요. 애교 있으셨어요. 1, 2년 차는 조금 말씀 좀 자제 좀 하시고. 군부 잡는 거야 지금? 아니 그래야 1, 2년 차 지금 여기 18년 되셨다는데. 김인규 이장한테 신고식은 이따 별도로 하셔야 돼요. 이따 밥 사는 걸로 대신하죠 뭐.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전국 이장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이슈에 대해서 우리 이장님들에게 질문하고 또 답을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슈 만나보시죠. 이웃사촌이라고도 부르던 이웃과 정을 나누는 문화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데요. 자신의 집 앞에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차를 망치로 부수거나 층간소음으로 살인까지 저지르는 극단적인 일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 위아래 층에 사는 이들은 층간소음으로 7년 가까이 갈등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집 앞에 차를 대놨다며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자 두 명이 말다툼을 하더니 곧바로 폭력 사태가 벌어집니다. 아, 너무 무서워요, 이게. 자, 심각한 무서워요. 문제네요. 네, 전국 이장이 첫 번째 안건입니다. 이웃 사람, 이웃 사촌입니다. 요즘 뭐 좋은 사람들한테 뭐 그러잖아요. 칭찬 삼아서, 아, 뭐 이웃집, 뭐 삼촌 같아, 이웃집 형 같아요. 근데 강 이장님은 어때요? 그쪽 동네는 뭐 친하게 지내세요? 저희 지리산 달국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지리산 없을 때 우리 집 개밥도 줘요.
지나가다가도 우리 개밥에 살 없으면은 개밥 갖다 주고 물도 없으면 물도 갖다 주고 아, 뭐 네.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것도 아닌데 네, 얘기도 안 했는데 이렇게. 개도 알겠어요 집집하는 거 우리는 가면 개도 안 짖어요 집집마다 가도 개 안 짖어 집에서 그러네요 지인이 어디 가고 없으면 내가 개밥을 줘야 되는데 네. 뭐 살아있는 생물을 굶길 수는 없잖아요 밥은 먹여야지 지도 서로 연탄불도 네. 갈아줘요 네? 네? 아 진짜요? 연탄불 꺼지면 골치 아프거든요 아, 그럼요 정말 가족이랑 똑같네요 아퍼도 자식이 뭐 서울 인천에 경기권에 있으면 뭐 언제 불러가지고 오겠어요? 거기서 보다 옆집이 그럼요. 옆집 바로 옆집에 있는 이웃이 그나마도 병원이라도 한번 데려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농촌은 서로 또 필요한 존재예요. 서로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는 게 좋기도 하고 또 친하게 지내야만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는 그런 그렇죠. 농촌의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